안녕하세요. 삼성화재 교통박물관 오태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메르세데스 벤츠 300SL 걸링의 기술적 특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볼까요? 걸링의 외부 디자인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단연 위로 열리는 도어입니다. 300SL을 걸링으로 불리게 한 이 도어는 차체 무게를 줄이기 위해 적용된 스페이스 프레임의 부산물인데요. 보기에는 멋있지만 차주의 입장에선 매우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타고 내릴 때마다 몸을 잔뜩 웅크려야 했으니까요.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걸링 도어는 결국 후속 모델인 300SL 로드스터부터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걸링 도어는 또 한 가지 특이점을 남겼는데요. 바로 지붕 위에 이 덕트입니다. 올리고 내리는 일반적인 창문을 장착할 수 없었던 걸링은 외부 공기를 이 삼각유리를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원활한 실내 환기를 위해서 이와 같이 덕트를 둔 것입니다. 덕트는 한 곳 더 있는데요. 바로 엔진 좌우로 난 이것입니다. 엔진에 열을 식히기 위한 것으로 스포티한 느낌을 한껏 살려주죠. 전반적으로 크롬 장식이 많이 쓰여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공기역학적 설계로 둥글둥글한 모습도 특징이죠. 생산된 지 60년이 지난 자동차임에도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실내입니다. 인테리어로 가죽과 직물이 적절히 섞여 사용되었는데요. 특히 시트에 적용된 체크무늬 직물이 인상적입니다. 운전석 뒤에는 큰 가방이 두 개가 있는데 무척이나 좁은 트렁크의 대용으로 있는 것이죠. 이 또한 차주의 입장에서는 불편했겠지만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주는 감성적인 가방이죠. 이제 수장고로 이동해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엔진을 보겠습니다. 직렬 6기통 배기량 2995cc인 걸링의 엔진은 당시 일반적인 엔진에서 보기 드문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울어진 엔진 배치입니다. 걸링은 당시 메르세데스 벤츠 판매 차량 중 최고급인 300S의 엔진을 사용했는데요. 걸링의 작고 낮은 차체에는 큰 엔진이었습니다. 결국 똑바로 세울 수 없어서 50도 기울여 장착했는데 그래도 엔진이 튀어나와 보닛에 두 줄의 라운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걸링의 아름다운 디자인 요소 중 하나가 되었죠. 기울어진 엔진은 오일팬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윤활 방식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적용된 것이 드라이 썸프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윤활을 설계자의 의도대로 집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생산 단가가 높고 엔진이 복잡해져서 항공 엔진이나 경주용 자동차에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고성능 스포츠카에 적용되는 윤활 방식이죠. 두 번째 특징은 연료 분사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기화기를 사용했는데 걸링의 엔진은 인젝션 펌프를 통한 직접 분사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과거 디젤 엔진에 사용된 플런저와 같은 원리인 인젝션 펌프가 각 실린더의 연소실로 연료를 직접 분사하는 이 방식은 오늘날 GDI와도 유사한 것이죠. 기화기는 원리와 구조가 간단해 널리 사용된 분사 방식이었지만 획일적인 분사로 정밀한 연료 공급이 어려웠습니다. 컴퓨터와 센서를 이용하는 전자제어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사라진 방식이죠. 걸링의 인젝션 펌프는 전자기술이 발달하기 전 정밀한 연료 분사를 목적으로 시도된 당시의 신기술이었습니다. 이제 걸링을 올려서 하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았을 땐 엔진이 기운 것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밑에서 보니 확연히 보여집니다. 여기 인젝션 펌프도 보이네요. 파이프들이 촘촘히 연결된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차의 끝부분에는 큼직한 연료 탱크도 보입니다. 서스펜션은 앞쪽이 위시본, 뒤쪽은 일체 차축인데 모두 코일 스프링이 장착되었습니다. 휠은 경주용 자동차에 주로 쓰이는 센터럭 방식으로 장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명차 300S의 걸링의 기술적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주행편에서는 걸링이 힘차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몸을 잔뜩 웅크려야 했으니까요.